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수는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시 고양이 먹방, 캣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보덤이라는 캣인데요. 생긴 거는 맛이 없게 생겼는데, 이름은 이상한데,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도 처음 먹여보는데, 회원님이 보내주셔갖고, 저희도 고양이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까지 돼 있고, 7월 15일까지 아마 이게 유통기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충분히 넉넉하고요. 제조는 타일랜드에서 했습니다. 이게 미국 어쩌고저쩌고, 뭐 캘리포니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조는 타일랜드에서 됐네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만든 겁니다. 원 주소, 이제 오리지널은 USA인데 실제 프로덕트는 태국입니다. 고양이 캐는 태국이라도 어떻게 잘 만드는다고 하는 건 보고. 스킨은 코트로 되어 있고, 그레인 프리로 되어 있습니다. 튜나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크랩 되어 있고, 인그램 되어 있고요. 성묘도 먹은 어덜트, 뭐, 키튼 되어 있으니까 성묘도 먹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4개 한 박스고, 이게 하나가 아마 1600원 정도 꼴 합니다. 그래서 꽤 비싼 캔이고요. 보통 우리는 1000원 미만 캔 먹였는데, 이렇게 고양이, 하얀 고양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똑같이 23년 7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페푸드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사람도 먹겠죠. 근데 이건 사람 먹는 건 아닌데, 우리 사람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아보돔의 뜻은 아보카도라는 그 과일과 더머라는 그 피부, 그러니까 피부에 좋다. 보고 아보카도라는 과일 이름을 생소하지만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아보카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과일과 더머에 뒤하는 피부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지었는데, 그래서 맞다리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이게 고양이들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래서 한번 까서 고양이들하고 나눠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캔은 85g 되어 있고, 가격은 한 1600, 1700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서 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집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검색해서 사시고요. 고양이 기준으로 하루에 세 반, 4kg 고양이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개 반에서 4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0원짜리를 4개면은 6, 4, 14, 한 8천원 정도면 거의 돈 만원 사람 그밥한 그릇값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캔치고는 상당히 비싼 거죠. 주먹 이런 거 4개가 이거 4개를 하루에 먹으라는 얘기인데 3개 반이나 4개 정도 우리 뽀뽀같이 덩치 큰 애는 4, 5개를 먹으라는 얘기면은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데 저희는 우리는 그렇게 먹이면은 택도 없으니까 그 게맛살 작전을 합니다. 게맛살이라는 게 그냥 향만 낸 거죠. 게 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애들 상대로 사기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게맛살이라고 이름만 그러고요. 또 기업이 국민 저렇게 뭐 소비자 위주로 사기친 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양이 상대로다가는 인도 세븐사료, 그러니까 노령묘들이기 때문에 인도 세븐사료에다가 이걸 한 캔만 섞겠습니다. 그러면은 맛이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세븐사료 로얄 캔이니까 그냥 괜찮은 사료라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도 할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고양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고 게맛살 작전. 한개 정도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옷까지 좀더더 집어넣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타우린이죠. 그래서 사료에다가 그냥 개별적으로 먹이는 애들은 개별적으로도 먹이고요. 안 그런 애들은 타우린을 조금 섞어주겠습니다.
타우린 한 숟갈 정도. 이게 계량 스푼 5g이니까 타우린 한 숟갈. 그리고 바이오틴이라는 거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게 비타민 B인데, 비타민 복합제는 노란 색깔이고 되게 씁니다 맛이. 그래서 고양이들 이거 섞어주면은 70~80%안 먹거든요. 그러나 요 바이오틴만은 비타민 7인데 의외로 먹습니다. 5000 마이크로그램이 한 캡슐이니까 한 캡슐 까서 넣는다면은 한 100, 500씩 먹으니까 상당히 많이 먹는 겁니다. 뭐 피부에도 좋고 저쪽으로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제 남아 돌아가고 맛이 쓰지 않아서 기호성이 괜찮아서 이걸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뭘또 넣어줄까? 사료에 부족한 게 항상 그 식이섬유니까 식이섬유 차전자피를 한 숟갈 넣어주겠습니다. 차전자피는 뭐 미국 걸 사든 일본 걸 사든 한국 걸 사든 그냥 싼거 사세요. 다 인도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차전자피는 어떤 거를 이렇게 한 숟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고 싶은 거, 기호성 괜찮은 것들 집사님이 막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거 넣고, 이번에는 락토비프를 두알 까서 넣어주겠습니다. 차전자피도 넣어주고 락토비프도 넣어주면은 오늘 바빠갖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지금 몰려와서 밥을 달라 그러고 있고요. 락토비프를 두알 까서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넣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두뇌염이 있는 고양이들한테는 베타시도스테롤이랑 모듈퀴어 락토페인을 좀더 섞어주고요. 또그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스가 방광 결석수술한 고양이한테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좀 섞어줍니다. 또 비타민 K2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 세븐 사료에는 그 뇨를 산성화시키는 성분이 약간 있어서 메티온이랑 비슷한 성분이 있고, 그 특허 고양이들은 조금 스트로바이트 결석에 도움이 되긴 됩니다. 잘 섞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나눠줄 때 개별적으로다가는 조금 더 다른 걸또 넣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먹이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더 추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료에 안 넣어주고 직접 먹이어서 캡슐째 먹이는 고양이들한테 또 그렇게도 먹입니다. 배분을 들어가겠습니다. 동이야. 뒤통수는 지금 뽀뽀 뒤통수고요. 지금 올라와서 있는데. 동이야. 계속 막 나눠 배급에 들어갑니다. 동이 기다려, 막 줄게, 동이야. 아보카도, 이거 아보덤이 제목 이름은 더럽게 이상하고 맛깔이 없는데 의외로 고양이들 잘 먹습니다. 기호성이 생각보다 좋아갖고 가격이 비싸서 그러죠. 그리고 고양이한테 아보카도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사람도 못 먹는 거지만 넣었다고 해도 얼마나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게 들어갑니다.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는 암컷 고양이한테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비타민 K2를 일주일에 2~3회 정도 먹이고요. 요거 한 캡슐에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비타민 K2 내추럴 팩터스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 살을 먹을 때마다 소량 뿌려줍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요를 알칼리화 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는 고양이한테는 마그네슘을 소량 섞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수컷 고양이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스트로바이트 결석에 있는 방광염일 때 요거 넣으면 되려 증상 심해져가지고 골치 아파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포타슘이라는 것도 칼륨이라고 그러는데, 요 칼륨도 요를 알칼리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요를 알칼리화 시켜갖고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기나 반대로 카시 옥살라이트 결석이 있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결석 생긴 케이스 중에서 카시 옥살라이트 결석이라는 게 생긴 암컷 고양이한테 요두 가지 섞어주고 비타민 K2까지 이렇게 세개 섞어줍니다. 그러면 예방이 되고요. 그러나 요거 칼륨하고 마그네슘을 수컷 고양이들한테 마구 주워 먹였다가는 방광염 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어려운 게 어떤 걸 먹이면 오히려 방광염이 치료가 되고 어떤 걸 먹이면 오히려 방광염이 덧나니까 잘 카페 자료 잘 보시고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K2와 칼륨이랑 포타슘 그리고 마그네슘을 소량 섞었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요 칼륨이 쓰지가 않아서 고양이가 먹는데 그 나오고 칼륨을 넣어보니까 써가지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맛을 먹어보니까 맛이 쓰지 않아서 기호성이 괜찮습니다. 같은 칼륨이라도 여러 브랜드마다 맛이나 입자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아니면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렇게 어떤 걸 고양이한테 먹으면은 삐지지 않고 먹는다든지 다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들 같은 거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니 마그네슘은 시트레이트에서 구연산 마그네슘입니다. 구연산도 들어있고 마그네슘인데 여기서는 핵심은 마그네슘이지 구연산 마그네슘이라고 했다고 구연산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마그네슘을 구연산과 결합시켜갖고 흡수율을 좋게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마그네슘보다 훨씬 좋으니까 구연산 마그네슘 가장 평범한 마그네슘이니까 요거 먹으셔도 됩니다. 말레온산이라든지 뭐 유로 마그네슘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 먹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냥 일반 싸구려 마그네슘 먹으면 그거는 그냥 분피가루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흡수율도 나쁘니까 이렇게 킬레이트 된그 마그네슘들 먹으셔야 되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끼마다 한 20분의 1이나 10분의 1씩 살살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약봉지입니다. 예삐라는 고양이가 8살 먹은 고양이가 있는데 기관지에 약간 그 가래가 껴가지고 이번에 기관지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차로 이렇게 캔 비볐을 때 살살 타주면은 잘 먹으니까 요거 먹일 거고요. 기관지에 안 좋을 때는 요거 세라펩타이즈 같은 거 먹이면은 가래 같은 거좀 녹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조제로다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삐한테는 수컷이고 중성화되어 있고 올해 8살인 예삐한테는 세라펩타이즈의 이 단백질 분해 효소하고 병원에서 준약두 가지 섞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삐한테 줄 세라펩타이즈의 단백질 분해 효소 일종인 세라펩타이즈 효소하고 병원에서 준그 기관지 가래 녹이는 약을 같이 섞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싹 비벼가지고서 예삐한테 급여할 겁니다. 암컷 고양이 그 카시 옥살라이트 방광 결석이 있어갖고 아까 마그네슘과 비타민 K2 그리고 포타슘이라는 칼륨을 섞은 그 사료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로 만든 아보덤 이 캔이 의외로 기호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섞어줘도 잘 먹었는데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올해 11살 먹은 고양이인데 이름은 진달래. 기관지 약을 넣은 예삐도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약 넣으면 귀신같이 알아내는데 이 아보덤 캔은 의외로 고양이들한테 게맛살 작전처럼 엄마가 자식한테 그 게맛살 가짜죠. 게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사기치는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세 마리는 별도로 만든 거는 분해형 고양이인데 그냥 별도로 약 먹이려 올 때는 그냥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기호성이 좋은 분해형 보조제 중에서 기호성이 좋은 것들만 골랐고요. 퓨어사의 퓨어앤캡슐렌사의 베타시도스테론이고 요거 기호성이 괜찮아서 그냥 사료에 뿌려줘도 다 먹죠. 그래서 요거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락토페린도 하나씩 모두케어나 베타시도스테론 하나과 락토페린 하나씩을 사료에 뿌려줄 겁니다. 에피코르라든지 베타글루칸 같은 거 뿌려주면 요거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료로 급여할 때는 조금 그 절제해서라도 기호성 괜찮은 것들만 먹여야 됩니다. 더 먹이고 싶어서 다른 것 섞었다가는 그다안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약간
부족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캡슐 먹인 애들한테는 캡슐로다가 구별하겠습니다. 고뇌형 고양이들한테는 베타시토스테롤 하나과 락토페린 하나, 그리고 아연과 셀레늄을 소량 섞어주고, 그리고 라이신을 첨가하겠습니다. 깜빡이잖아요, 라이신. 라이신을 구내염일 때는 이 라이신을 잘 활용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라이신을 꼭 활용하세요. 한 숟갈씩 듬뿍듬뿍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라이신을 깜빡했네요.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 라이신. 콧물 지지를 흘리고 그럴 때도 라이신 좋고요. 구내염이 올라오면 저희는 라이신을 줍니다. 500에서 한 2g 사이 정도 해서 날 때까지 듬뿍듬뿍 줍니다. 보듬이고 한 달이고 먹이다 보면은 구내염, 허피스가 떨어지고 구내염이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연 같은 경우도 그 별거 아니지만 감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관절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 10분의 1 캡슐 정도씩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먹방 영상이지만 어떻게 보조제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 개별적으로 캡슐을 쓸수 있을 때는 캡슐로다 먹이셔도 되고요. 캡슐은 다 까서 먹여야죠, 지금은. 이렇게 싹싹 비벼서 이제 배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연은 요거 50ml짜리 20분의 1 정도, 이렇게 20분의 1 캡슐 먹입니다, 하루에. 징크, 아연 캡슐 50, 한 캡슐에 50mg 되어 있으니까 20분의 1 정도 먹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내추럴 팩터스에서 나온 셀레늄입니다. 바이오 액티브, 잘못, 캐르세틴이에요. 셀레늄은 요겁니다. 내추럴 팩터스에서 셀레늄 XL. 한 캡슐에 200마이크로그램 되어 있어갖고 요거 하루에 10분의 1 정도씩 먹여주면 됩니다. 그 아연하고 셀레늄은 세트로 같이 먹여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연하고 셀레늄은 가격법적 같이 먹여주시는 게 좋고 비용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연 캡슐이니까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데 10분의 1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준것 같지 않죠? 아연은 10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셀레늄은 셀레노 요거는 효모 셀레늄은 약간 노랗 누리끼리한 똥 색깔 섞어 있는데 요거는 역시 10분의 1 캡슐. 아연은 20분의 1 넣어주야 됩니다. 50ml니까. 또 셀레늄은 10분의 1 눈대중으로 우리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내염 고양이한테 배급을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박원결석 중에 그 카시 옥살레트 결석이 있는 진달래 고양이가 엄마고요. 지금 노란 고양이 얘는 아들입니다. 지금 올해 10살 된 아들인데 아들도 구내염, 엄마도 구내염, 아들도 방광결석, 엄마도 방광결석. 다른 점은 엄마는 카시 옥살레트에 의한 방광결석이고요. 아들은 스트로바이트에 의한 방광결석입니다. 그래서 요도로 성형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구내염 약은 똑같이 먹지만 엄마하고 아들이 먹는 거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거라든지 그런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들한테는. 그러면 뇨가 알칼리화 돼가지고 또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방광결석인데 원인이나 증상은 같아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되고 네이버 카페 세모고 자료라든지 우리 유튜브 계속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동물병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빨이 아파도 이렇게 밥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요. 9년 발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 엄청 깨먹은 고양이입니다, 얘가. 요도를 성형수를 했지. 또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구내염 작살 나서 이렇게 하고요. 일단 구내염은 밥만 먹으면 되니까 조금 덜 아프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구내염 고양이 베타시토스테롤하고 락토페린 그리고 라이신 아연 셀레늄 소량 Thank you.
감사합니다.